간다. 안녕하세요, 엄지입니다. 오늘은 올레길 1-1코스 우도 들어가서 우도 한 바퀴 돌면서 백패킹 하려고 나왔어요. 여기는 성산포항 종합여객터미널이고 지금 승선신고서를 작성해서 입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신고서는 나올 때 쓰시면 돼요. 네. 짠, 티켓 끊었습니다. 도민 할인 받아서 4,500원에 가는 것만.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 방바닥 따뜻하다. 지금 배 타고 15분만 가면 돼서 신발은 굳이 벗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스탬프 찍어야 되는데? 어디 있지? 지금 스탬프 찍는데 찾고 있습니다. 어디 있는겨? 찾았습니다. 스탬프 찍는데. 오늘의 첫 스타트. 시작. 오늘은 22년 12월 20일. 짠! 저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갈 거예요. 이렇게 가서 여기 비양도에서 1박을 하고 나머지 반을 돌 생각입니다. 두 번째 스탬프 있는 천지남으로 가보겠습니다. 호! 지금 여기 바로 앞에 짜장면집이 나와요. 금강산도 식후경 아니겠습니까? 밥부터 먹겠습니다. 배고파요. 여기 우도 짜장면집을 가보겠습니다. 하우목동항 바로 앞에 있는 짜장면집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네. 짜장면 전복 들어있어요, 전복. 지금 밥 다 먹고 올레길 코스 따라 가고 있어요. 와, 들판이요, 들판. 바닷길로 안 가고 이런 들판길, 억새밭길로 가게 되어 있네요. 우도 팔경 서빈백사. 여기가 서빈백사예요. 여기는 백사장이 진짜 올해가 하예요. 그쵸? 사람들 많다. 바다 보면서 걸으니까 되게 좋아요. 가끔씩 바람이 확확 치는데 추워요, 추워. 게다가 겨울이기도 하고 엄청 따뜻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래도 오늘 패딩을 입고 와서 따뜻해요. 감사하게도 이번에 블랙야크에서 DNS 라인 새로 출시했다고 점퍼를 선물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엄청 따뜻하게 가고 있습니다. 겨울철이고 하니까 점퍼 많이들 구매하시고 입으시는데 겨울 점퍼 고르실 때는 솜털이랑 깃털 비율이 9:1인 거를 구매하셔야지 가볍고 따뜻하게 입을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입은 이 DNS도 9:1 비율이라 엄청 가볍고 따뜻합니다. 지금 바닷길 옆으로 빠져서 돌담 마을길 쪽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와, 여기 다 원래 밭농사 했었나봐요. 다 읽었나봐. 우와. 넌 어디 가니? 지금 천진항 쪽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한 3분의 1 정도 온 것 같습니다. 이게 박배낭 메고 걸으니까 좀 힘들긴 하네요. 근데 오늘 가방 진짜 라이트하게 가지고 왔어요. 잘 것만 가지고 오고 밥 먹을 거는 안 가지고 왔는데도 좀 힘들어요. 이따가 편의점 가서 마지막 장을 볼 생각입니다. 여기 천진항 도착했는데 와, 지금 막 공사하고 난리 났어요. 저는 천진항에서 시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도장을 안 찍어도 되는 것 같아요. 저 천진항을 뒤로 하고 그 다음 장소로 가고 있는데 두 번째 스탬프 가기 전에 비양도를 가요. 거기서 하루를 자고 아침에 찍어야겠죠? 올레 트레일 욜로 우도낫. 지금 우도봉을 오르고 있는데 계속 이런 임도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면은 정자 하나가 나오는데 거기서 좀 재정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힘들어라. 여기 앞에 폭팩도 많아가지고 수납할 수 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가방이 70리터인데 저는 한 55, 60 정도만 채워온 것 같아요. 짐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내려야 될 것 같아.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모든 차량 진입 금지. 오롯이 걸어서만 갈 수 있습니다. 저기 앞에 어떤 사람이 소인지 말인지를 데리고 가고 있어요. 무슨 내가 건이 산책시키는 그런 느낌인데? 와, 너무 예쁘다. 사자바위? 저게 사자바위인가봐요. 요거 사자바위. 어, 사자 같다 진짜. 그쵸? 여기 눈 있는 쪽. 눈, 코 이렇게. 그러니까 스핑크스 같은 느낌인데. 바다 등지면서 들판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 뷰 너무 좋아요. 최고야 최고. 귀여워. 저기 우도등대 보입니다. 다 와가요. 예쁘긴 하네. 우도에 오길 참 잘했다. 우도 등대에서 보는
정상뷰입니다. 여기 우도 담수장도 보이고 너무 예뻐요. 이쪽은 마을이 이렇게 보이고 여기 반대쪽은 드넓은 바다입니다. 여기 요게 비양도거든요. 저는 오늘 여기서 1박 할 거예요. 여기까지는 금방 갈 것 같습니다. 너무 예뻐요. 저 보라 색깔, 저 색감이 너무 예뻐. 약간 파스텔 톤. 저는 이제 건멀레 해변 쪽으로 내려가요. 다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직진하면은 건멀레 해변이 나오고 여기 왼쪽으로 가면은 올레길이에요. 건멀레를 못 보고 올레길로 걸어 봅시다. 저 멀리 오징어인지 갈치인지 모를 배들이 엄청 많이 떠 있어요. 100개의 달이 떴습니다. 지금 밤도 아닌데 오후 5시 반이 좀 넘었는데 완전 해가 다 졌어요. 겨울은 낮이 짧아서 너무 아쉬워. 비양도는 저쪽에 보이는데 금방 갈 것 같아요. 비양도 들어가기 전에 편의점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간편식 좀 사서 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일회용품이 아니라고 뭐라고 하죠? 나이 먹으니까 기억력이 가물가물하네. 패스트푸드. 오늘은 편의점 비화식 음식으로 간단하게 먹고 자려고요.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거든요. 장 보러 갑시다. 편의점으로. Convenience store. Go! 편의점입니다. 편의점 가서 음식 좀 사오겠습니다. 지금 편의점에서 과자랑 뭐 술이랑 물티슈랑 물, 우유 뭐 이런 거 샀어요. 여기 바로 앞에 비양도니까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비양도 입구인데 공사예요, 공사. 비양도 도착했습니다. 바람 많이 불어요. 텐트도 지금 몇 동 있어요. 여기 보면. 그쵸? 어디로 자를까? 저는 여기에다가 텐트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추워. 제가 앞부분에 텐트를 넣어놨거든요. 이 가방이 백패킹 할 때 되게 가볍고 짐도 넣고 뺄 때 되게 유용한 것 같아요. 일단은 텐트부터 빨리 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추워요. 오늘 망치다. 아이고. 아이고. 이제 플라이만 덮으면 돼요. 다 했다, 다 했다. 다 해간다.
다쳤습니다. 지금 바람이 이쪽에서 이렇게 와서 발 쪽 좁은 부분을 이쪽으로 했어요. 바람 타고 흘러가라고. 이제 짐 가지고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이고. 오. 아, 텐트 안에 들어오니까 좀 살만해요. 이게 바람만 막아줘도 살만한 것 같습니다. 내부 세팅을 좀 하고 그 다음에 밥을 좀 먹을게요. 이제 베개만 불고 앞에 테이블 세팅만 하면 돼요. 오랜만에 백패킹이라 너무 재밌습니다. 오늘은 올레길도 걷고 하룻밤 또 자니까 좀 백패킹다운 백패킹 느낌이 나요. 오늘 한 8km는 좋게 걷지 않았나 싶습니다. 가방은 반대쪽 전시를 둡니다. 레이보스. 자, 이제 밥을 먹어볼까요? 오늘도 비와식으로 준비했습니다. 백패킹 와서는 거의 비와식이 이제 필수가 된 것 같아. 집에서 제가 가스오 우동을 가지고 왔어요. 여기에 아까 편의점에서 오뎅 한 그릇을 샀습니다. 오뎅이랑 가스오 우동면 같이 해서 먹으려고요. 이렇게 추운 날에는 어묵탕 생각나잖아요. 근데 어묵탕만 먹기에는 약간 부족한 느낌이 들어서 우동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가야 되는데. 기다리기. 지금 연기는 안 나는데 소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주권이 코 누르는 것 같다.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두둥. 오! 일단 뜨뜻해 보이긴 합니다. 연기도 풀풀 나고 면도 익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어묵에 우동. 내가 원한 거였어. 일단 국물 한번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맛있어요. 안주가 완성이 됐는데 술이 빠질 수가 없잖아요. 잔도 딱 하나 가지고 왔어요. 치얼스. 오.
잠깐 누웠는데 잠들었어요. 지금 밖에 바람이 좀 부는데 아까 비도 좀 내린 것 같아요. 빗방울 막. 내일 비 온다 그랬거든요. 여기 앞에 좀 치우고 다시 자야겠어요. 제가 이것도 사오고 맛동산도 사왔거든요. 제 손바닥이 요만한데 맛동산 봐. 엄청 조그매. 옛날 맛동산 한 요만했는데 진짜. 맛있어요. 전 다시 꿈나라로 가겠습니다. 아침에 만납시다. 일어나니까 비 내려. 아, 눈이었으면 좋겠는데 비가 내려요. 이따가 바람이 더 거세져가지고 배가 안 뜰 수도 있거든요. 한 12시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은 항구로 가봐야 알 것 같아요. 입어야 될 것 같아요. 아, 덕분에 따뜻하게 잘 지냈다. 노랑노랑. 나가보겠습니다. 와, 밖에 물이 흥건하네.
지금 두 번째 스탬프 있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면서 아침 좀 먹으려고 했는데요. 일기예보 보니까 12시 지나고 나서부터는 바람이 풍속 10이에요. 배가 안 뜰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바로 항구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밥은 못 먹는다. 아, 아쉽네. 일단 두 번째 스탬프 찍으러 가보겠습니다. 멍멍아. 뭐야? 에이, 귀여워. 에이, 이뻐라. 지금 김밥 먹으면서 가고 있는데 강아지가 자꾸 쫓아와요. 보입니다. 오, 안내해준다, 안내해줘. 거기야? 짠! 두 번째 스탬프 하고수동 해수욕장 봄선집 앞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산물통 입구 지나서 다시 시작점이 될 종점이었던 하우목동항으로 갑니다. 예. 여기가 하고수동 해수욕장이에요. 가자 댕댕아. 커피 한 잔? 저의 비상 식량 창고. 이게 바람이 많이 부니까 모자를 뒤집어 쓰고 가는 게 확실히 덜 추워요. 다시 힘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더웠습니다. 다하다니까 비 내려요. 일단은 도장 찍기 전에 승선신고서부터 먼저 작성하고 배 타러 가는 길에 도장 찍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도장을 찍겠습니다. 다 왔어요. 10m 앞이야.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도착 스탬프 찍으러 왔습니다. 1코스 완주했습니다. 이제 바로 배 타야 돼요. 지금 배 들어와서 후딱 가겠습니다. 1-1은 해녀 모양의 스탬프였어요. 성산항에 도착했습니다. 올레길 1-1 코스도 이렇게 마무리를 했어요. 비양도 백패킹은 되게 여러 번 하긴 했는데 이번 여행은 걷기도 많이 걸었고 올레길 완주도 해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오늘도 잘 놀았다. 저는 이제 차 있는 대로 가서 집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또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